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모주신 마사지님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홍원정미의 고모주 수요일치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좋게 나왔다. 고모가 13,200원에서 15,200원 사이에서 상단에 결정됐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 기관 수요일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1,556대 1이고 확약률은 11%. 경쟁률은 퓨런티오보다 높고 확약률은 거의 뒤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목요일 날 퓨런티오 환불금이 이제 인정됐죠. 퓨런티오 이번에 굉장히 청약 성공해가지고 거의 뭐 6조 원에서 7조 원가량 청약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돈이 그대로 풍원적 밀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기관 경쟁률 한번 봅시다. 1556대 1이에요. 최근 청약 성공한 퓨런티어보다 참여 기관 수, 이게 참여 기관이죠? 이게 퓨런티어입니다. 참여 기관 수는 한 1700개소. 퓨런티어가 1600개소니까 뭐 압도적으로 높았죠. 100개소 정도 더 나왔고. 그 다음에 특히 수량 봐보세요. 이게 수량이거든요. 35억 주 가량 청약이 들어왔어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18억 주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거의 뭐 두 배 가량 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경쟁률은 여러분 소폭 높습니다. 1556대 1이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1535대 1이고 모든 지표가 퓨런티어보다는 풍원 정밀이 낫다고 지금 모든 지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에 청약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풍원 정밀을 청약하셔야 되겠고 설령 퓨런티어에 청약 안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풍원 정밀은 청약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수요일치 신청가 뭐 벌고 있는가요 여러분? 뭐 거의 뭐 100%겠죠. 이것은 뭐 13,200원 미만도 0.1% 있고 그런데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고 밴드 상단 이상 비율 거의 100%다.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지표들이 안 좋아도 이건 볼 필요 없겠더라고요. 수요일치 신청가는 거의 100% 이상 나오니까.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률 보시면 11% 나왔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률도 퓨런티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98 얼마 해가지고 제가 반 올림 해가지고 한 12%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이나마 풍원 정밀이 조금 더 나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원 정밀 풍청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통 가능 물량도 20%가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수치다. 392,936주로 18.98%밖에 안 됩니다. 퓨런티어는 24.1%였으니까 퓨런티어보다 훨씬 낫죠. 유통 가능 물량도 여러분 모든 지표가 지금 퓨런티어보다 낫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증권사는 어딜까? 대신 증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전산도 아주 좋은 대신입니다. 대신 사랑합니다. 제가 굉장히 수줍네요. 바로 태세전 안 했죠? 이때까지 요구하다가 대신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바닥 밑에 지하실 있더라고요. 유한타라 신형이나. 지하실 한번 구경하니까 대신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붙여줘야 피와 땀을 흘렸는지 그 노고를 알겠더라고요. 고마워 함께하는 고모주식엔 재테크. 오늘은 여러분 풍원정밀 수혜치 결과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알려드렸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고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